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렌즈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댓글에 아, 제발 좀 멈추지 마세요 라는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는데, 제가 앞전에서 얘기했지만은 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원 저작자분의 허락을 받고 만드는 영상이에요. 뭐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고, 오히려 그원 저작자분이 이렇게 영상 만들어주셔서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영상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 리액션, 제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또 해석하고 더빙하고 그런 맛으로 보는 예 영상이니까요. 제가 계속 멈추는 거 불편하신 분들은 원 저작자분의 채널로 가셔서 원본 영상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시면은 아주 만족하시면서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혼트럼프 시리즈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설명란에 혼트럼프 시리즈님 채널 남겨둘게요. 들어가셔서 그 브롤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돌아온 스킨 아이디어 시간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 니타랑 레온이 나와가지고 스킨 아이디어, 네, 새로운 스킨 아이디어를 또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타라와 로사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근데 무려 타라의 얼굴을 감상을 할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도 어떤 스토리로 이어질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Let's go. 뿅. 트럼프. 하하,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로이제이슨 채트맨 시사숙녀 여러분들 모두 반가워요. 오늘도 뉴 스킨 아이디어 두 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 예! 오, 이거 저번 시간에 등장했던 레온이랑 니타까지 또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또 스킨 평가해 주실 심사위원분들 모시겠습니다. 하하!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주인공 누구일까요? 짜잔! 타라 앤드 로사. 일단은 타라랑 로사랑 둘다 스킨이 없죠, 아직? 오, 또 새로운 스킨 아이디어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첫 번째 선수. 로사씨, 잘 부탁해요, 오늘. 아, 훈훈한 거 보소. 자, 그렇다면은 스킨 아이디어 여러분들께 최초 공개합니다. 먼저 로사부터. 자, 뭘까? 뿅. 자, 일단은 권투 글러브를 끼고 있고, 저 뭐야? 태권도는 아닌 것 같은데, 가라데야? 유도인가? 복싱 글러브를 끼고 있는 복싱 타란가요? 태, 포, 해, 잽. 잽, 잽, 원, 투. 이거 태보로사다, 태보로사. 이 스킨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지금 당황한 심사위원들입니다. 지금 관객석도 약간 갑분사가 되었죠? 플라워 파워. 근데 이게 뭐가 달라진 거죠? 일단은 엄청난 포스를 보여줬어요. 아니,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거리죠? 나만 이해 안 가는 거야? 어머. 8점! 자, 첫 번째 콜트 심사위원 8점 받았고, 그리고 브룩 8점? 오! 제시가 많이 들었네. 제시 같은 경우에 10점을 줬습니다. 하하! 첫 번째 아이디어 대성공. 자, 다음은 타라의 스킨 공개하겠습니다. 뿅. 맞네. 잠깐만. 타라의 여기서 또 얼굴이 최초 공개되나요? 자, 일단은 타라의 얼굴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들도 붕대를 벗은 타라의 얼굴. 붕대를 벗었을 때 모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못생겼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모습인데. I'm too pretty. 과연? 오! 왜 이렇게 이뻐? 이거? 이거 제작자분이 굉장히 이쁘게 그려놓으셨네요. 이번 스킨 4번 타자 타라인 것 같습니다. 짜잔. 오케이. 오, 셸리랑 비슷하다. 이거? 사실 타라의 정체는 셸리였던 것인가?
그 진짜 셸리랑 비슷해. 오. 타라의 생각지도 못한 아 프리티한 모습에 다들 지금 관객석도 난리 났어요. 어떤 느낌일지 한번 봅시다. 오, 힘 꽉 주고. 오. 꽉. 아. 궁극기 쓰면은 그 야구공 탁 던져가지고 팡 하면서 슝 홈런 궁으로 들어가는 그런 컨셉이겠네. 야 이거 아이디어 괜찮다. 야 이거는 10점 줘야지 다 만장 가자. 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9점. 자 과연 제시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야 역시. 자 다음 스킬.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와 여름 바캉스 특별 스킬 이거 나올 법해야. 이런 거 여름 컨셉 스킬 무조건 나옵니다. 아 어머 세뇨리타 제 사랑을 받아주시지요. 어 상남자 콜트 등장입니다. 아 싸운다. 심사위원끼리 지금 사심 대폭발이거든요. 저의 선택은 우리 귀요미 제시. 아이고 커여워. 자 기념사진 찍을게요. 다들 포즈 잡으세요. 치즈. 뭐 스킨 한번 살펴봤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이런 바캉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영상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까요? 저는 지금 5000 트로피인데요 아직까지 전설 브로러가 하나도 없어요. 저기요 슈퍼세님들 왜 그 공짜 상자들 안 내놓는 거죠? 빵빵빵빵빵. 자 요서는 현재를 좀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떠요. 상점에 특가 상품이 뜨거든요. 전설들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120만 원을 질러야 특가 상품이 뜬다고? 나 그러면 진짜 100만 원 넘게 질렀나 보네. 아, 100만 원 넘게 질른 것 같아요 진짜. 거의 뭐 악의 근원 같은 느낌인데 슈퍼셀 돈 쓸어 담는다 개꿀. 어 너무 좋아 돈이 너무 좋아. 어 잠깐만 무료 상자? 전설을 무료로 푼다고? 어 하지만 무료 상자를 푸는 순간 전설을 모두 다 얻게 돼서 슈퍼셀의 매출이 떡락을 하게 되는. 안돼! 잠깐만 전설 뜨는 거를 막아야 돼. 쭈쭈쭈. 어? 약간 이거 크로우나 그 전설 애들한테 의뢰를 직접 하는 슈퍼셀이 직접 의뢰를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뚜뚜뚜 까꾸라치! 까꾸라치! 응? 어우야 어우야 아 아! 야마 아 지금 전설들 납치하러 왔네. 좋았어. 일단 까마귀 한 마리 포획 성공. 다음은 선의장이다. 아마? 어! 맞죠? 첫눈에 반했어요. 제 고백을 받아주세요. 뺨! 낚시고. 두 번째, 스파이크 포획 완료. 자, 전선대 납치가 뭐 하려는 거야? 자, 다음은 카멜레온. 어? 이거는 낚일 수밖에 없어. 레온이랑 사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아우! 이런 초대형 사탕이. 이거는 참을 수 없다. 바이바이. 오케이. 레온까지 포획 완료. 세 마리 다 금고에 잡아서 까둬버리는 그런 모습. 히히 개꿀. 전설놈들 못 나오게 내가 싹 다 납치했으니까 또다시 쓸어 담는 일만 남았어. 오케이 안 뜬다. 좋아. 오 떡상이구나. 뚜루루뚜 이것이 머니의 참맛. 그때 등장한 파코 리코.
약간 슈퍼셀 참교육하러 오는 느낌인데? 좋아. 전설. 보석. 공짜로 뿌립니다. 이벤트 고고싱. 헐. 나! 퍼주세요. 보석 골드 무료 이벤트. 아, 난 이제 망했어. 어? 안녕. 아, 이게 다 서프라이즈였군요. 예. 해피 애니버서리. 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또 캐나다 서버였나? 얼마 전에 1주년이었죠? 그래가지고 그 메이플 발리 스킨도 나왔었잖아요. 브로스타즈 또 캐나다 서버 1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축하 영상을 또 재밌게 만들어주셨네요. 네. 뭐 슈퍼셀이 이렇게 전설 맞고 앞에 그런 얘기들은 그냥 웃기려고 한 거니까 예,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 아. 아직 한국 서버 같은 경우는 12월에 출시돼가지고 정식 출시가 뭐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브로스타즈가 지금 또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게임 운영해주세요. 그렇지. 저희 혼스트럼프 팀은 무한한 지원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또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하셨네요.